하수교 이성이라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솔로 활동 축하드리고요. 올해로 데뷔 9년차를 맞이하셨는데 네. 이렇게 큰 연차에 비해 솔로 활동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. 네. 실제로 정은지 씨 두 번째로 나서신 건데 네. 다른 멤버들보다 먼저 솔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. 네. 또 아까 본인이 잘하셔야 나중에 나올 멤버들도 네.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좀 앞으로 에이핑크는 완전체보다 이제 솔로 활동에 주력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떤 수식으로 불리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자 많은 언니들이 있는데 막내 하영이 두 번째 주자입니다. 네, 빠르게 네, 솔로 활동에 대한 계기. 일단은 저희 멤버들은 에이핑크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. 뭐 예를 들어 뭐 연기 아니면은 뭐 뷰티 네 이런 부분들을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예전부터 회사에서 저한테 솔로 앨범을 해보지 않겠냐 저도 너무 하고 싶었고 네. 이 앨범 한 2년 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이 노래로만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내가 준비하고 싶은 분야는 솔로 앨범이니까 다른 분야를 좀 열심히 물론 하지만 주분야로 한다기보단 이 솔로 앨범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생각해서 각자 멤버만의 특기를 살려서 좀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요. 또 앞으로의 에이핑크 활동 계획은 제 솔로 앨범은 제가 생각할 때 또 회사 그리고 멤버들이 생각할 때에도 에이핑크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 멤버들은 주로 연기나 네. 촬영이나 뭐 방송, 뷰티 이런 걸 주로 해요. 항상 1순위는 에이핑크 단체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중간에 제가 할 수 있는 틈을 노리려고 네. 2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2년 전부터 준비를? 네. 네. 근데 뭐 한 번도 기분이 나쁘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에이핑크가 준비되면 항상 그게 먼저 나가야 저도 기분이 네. 좋았고 그래서 뭔가 에이핑크를 1순위에 두고 2, 3순위로 다들 쉬는 기간에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. 네. 에이핑크에 또 활동 계획이 있나요? 아니면? 네, 저희는 지금 제 앨범이 끝나고 나서 준비를 바로 시작해서요. 네. 최대한 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네, 최대한 빨리 네. 나온다고 하네요. 또 불리워지는 또 수식어 이번 활동을 통해서. 네, 저는 이번 노래가 약간 청량한 노래라고 생각해서 청량하영이나 청량하영. 네, 청량 네. 퀸 뭐 그 정도. 아, 그 정도. 예, 아 네. 물론 퀸이 좀 너무 크긴 한데. 네. 청량한 노래를 요즘에 저는 저도 많이 좋아해서 듣는데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. 약간 요만큼 빈자리를 제가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렇죠. 올해 여름은 유독 네. 저번 여름보다 다르게 발라드가 또 강세였어요. 네. 그렇죠? 맞아요. 네. 썸머송보다는 발라드가 강세였기 네. 때문에 또 하영 양이 또 이 틈새 시장을 또 살짝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혹시 멤버들도 있지만 허각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? 속세 또 허각 씨. 아, 저희 청각 후각 허각이. 네, 그죠. 시각 육각이 됐어요 이제. 네, 그죠. 노래는 허각 맞아요. 네, 노래는 허각. 각 오빠가 대기실에 놀러 와줬어요. 왔어요. 네, 방금 샌드위치를 이만큼 사들고 와서 저랑 똑같은 머리색을 하고 와가지고 제 대기실인데 오빠 대기실에 제가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. 먼저 와서. 너무 네. 편하고 저를 맞이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일단 혼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담됐는데. 같은 회사 식구인 각 오빠가 와서 제 좀 외로움을 달래줬던 것 같아요. 네. 너무 고마웠습니다. 하영이 준비할 때 허각 씨가 대기실에 혼자 네. 네, 본인이 사온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. 네. 지금도요? 아, 네. 자, 가족분들은 뭐라 하던가요? 사실 제가 이 앨범이 2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했다가 에이핑크 나오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러니까 가족들이 기대했다가 좀 허탈해하실까 봐 얘기를 안 드렸어요. 네. 제가 기사가 나가고 아빠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솔로 앨범 나왔니? 이러시는 거예요. 그 솔로 앨범이 나간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솔로 앨범을 하는지 아빠가 아셔가지고 아 기사를 보고 아빠가 아셨어요? 네, 아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. 네. 철저히 제가 숨겼을 뿐입니다. 네. 너 어디 갔다 왔니? 이러면 그냥 녹음하고 왔어요. 뭐 저거 하고 왔어요. 이랬는데 저희 가족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네. 허탈함을 숨기려고 이제야 좀 밝히게 됐네요. 네. 가족분들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. 네. 아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